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독자입니다. 2021년 달력에서 사라졌던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올해 남아있는 법정공휴일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말에 몰려 있습니다. 첫 공휴일인 현충일을 시작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하나같이 토요일과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미국과 일본처럼 요일 지정 휴일제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수석 전문위원인 정성희 위원의 불가 의견 제시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16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재정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각 기업의 여건에 따른 휴일 선택권이 제약받을 우려가 있으며 요일 지정 휴일제의 도입의 경우 한글날 등의 날짜가 지닌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회에서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봐 그 당시 국회 내의 분위기가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민의 휴식보장과 기업의 휴일 선택권이라는 상충되는 두 개의 가치에 대하여 국민의 휴식보장권이 밀린다는 느낌, 이게 드는 게 좀. 그리고 2021년 5월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다음 날인 5월 11일 상임위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개발을 통한 창의성 발현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생적 성장 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기회를 국민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을 주도했던 장시간 근로가 되레 근로자의 휴식 여건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자기개발 역량을 훼손하는 족쇄가 됨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국민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임위 일정도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언론에서 설레발치고 있는 당장 6월 6일 대체 공휴일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건국일에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노동여건의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공휴일에 일시키지 마라 이렇게 정해놓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정치적인 묘수를 발휘해가지고 사회적 평등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발 더 나아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인력시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국가 공휴일에 일시키려면 돈을 더 줘야 한다는 것까지로 발전되지 않을까 섣부른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의 대체 공휴일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